조용히 시키는 조용한 방법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 돌봄 제그 우리 딸이 둘째가 지금 초등학교에 가서 아침 긴급 돌봄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교육대학원 다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걔가 돌봄에 가서 경악을 한 거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선생님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돌봄 선생님하고.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 아이들을 조용히 시킬, 그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조용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여기 잠깐 보실까요? 순식간에 조용히 시키는 거. 자, 이 장면 믿어지시나요? 이게 대한민국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교실인데요. 자, 여기 어떤 특징을 느끼십니까, 여기서? 자, 어떤 특징? 네, 지금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포인트인데요. 더군다나 7교시인데도 애들이 조용히 합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 애들, 저는 애들한테 가서 첫 시간에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그 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록을 그 유튜브를 하시면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께서 유튜버가 아니시면 굳이 선생님이 하실 필요 없어. 초등의 장래 희망, 10대 장래 희망 중에 뭐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바로 초등이 중에 유튜버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 유튜버가 희망인 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애들 신청음악을 종이에 다 받아서 이 아이한테 건네주고, 네가 이 아이들 위해서 재생 목록을 만들어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수업할 때 자투리 시간에, 혹은 애들이 들어올 때, 교실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혹은 자투리 시간에 노래를 틀어주십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이제 첫 시간이 대체로 3월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애들이 봄 노래를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 2학년 5반, 6반 Favorite Songs라고 되어 놨는데, 이게 이제 2반 애들이 신청한 음악이에요. 그러면 그 진도가 나가잖아요. 뭐할 일을 다 했거나, 혹은 애들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노래를 잔잔하게 추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얘네들 코드에 맞는 노래거든요. 선생님이 틀어주시면 안 돼요. 애들 눈높이에서 선택한 노래를 골라주셔야지. 그럼 이거를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빨리 하고 음악 들어요. 애들이 그래요. 완전히 이거 날로 먹는 교사 됐죠?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 노래를 좀, 제가 좀 취향이 좀 저급해서 그냥 쉬는 시간, 뭐, 시간만 나면 산에 가서 막걸리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음악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듣질 않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이 악어들이 이 노래를 신청한 거예요.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그래서 애들하고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막,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에 제가 고개 끄덕끄덕 하고 이러면, 이 녀석들이, 선생님도 저 노래 좋아하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대한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